미운 사람보다 제가 지미련 선생님 노래 부르면 안 될까요? 뭐? 왕서방. 진짜? 네. 저는 진짜 선생님 노래 중에 왕서방하고 왕서방 듣고서요 진짜 머리를 한 대 뒤에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노래였거든요. 그 가사 내용은 왕서방이 우리 왕서방 노래 그렇잖아요. 비단장수 왕서방.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신난 노래인데 이건 슬픈 노래잖아요. 슬픈 노래고 왕서방이 중국으로 비단을 팔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. 왜 안 돌아오나 했더니 중국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. 네. 그래서 안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 님이 그렇겠어요. 서방이 그리우니까 매일매일 우는 거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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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정말 충격했습니다.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요. 정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노래를 들어주시면 아마 제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. 저 눈물 흘렸어요. 정말.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지민호 선생님 노래가 앞으로 또 네, 대히트가 될 곡이죠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받고 있는 지민호 선생님 노래 왕서방 기대됩니다. 자 오늘은 가수들이 다 가수들이 다 어떻게 오늘 내 노래들 다 너무 감사한데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왕서방 한번 기대해주세요. 보지를 않네.